에휴, 이제 그냥 뭐 마이크도 없고 그냥 야, 옆에서 음성은 넣어라. 선풍기 끄게요. 이거 선풍기 소리 들어가면 이제 답이 없어. 이거 그러면은 형님이랑 저만 잡아요? 마이크 카메라는? 아니, 한번 뭐 아무 아이고에 안 잡아. 나는 오늘 센터는 안 돼. 아, 예, 좋습니다. 네, 한번 앉아볼게요. 아유. 오늘이 15일이지. 7월 15일이지. 7월 15일이요. 몇 시야? 5시. 5시, 오케이. 오케이. 뭔 얘기합니까, 근데, 저희? 아, 내가 그냥 풀면 돼. 오케이, 렛츠고, 갑시다. 자, 이 돼지감자 좀 치우고요. 아니, 누가 보면 홍보 온줄 그러니까, 알겠어.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거 아닙니다. 그 뭐냐, 생각이 안 나냐. 크로마키 아닙니다. 예, 제가 네, 계속 진짜 기억이에요, 진짜로. 말씀드렸었죠. 예. 쿠팔이하우스에서 저희도 지금 두달좀 넘었어요. 예, 뭐. 다들 바쁘기도 하고, 유튜브로 종종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일 바쁜 거는 얘였고요. 예, 뭐. 일본도 갔다가, 직관도 갔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간만에 모였는데 오늘 모이게 된 이유도 딱 하나. 야구가 없어서예요. 올스타전. 네, 오늘 올스타전 하고. 하기는 하는 것 같더만. 그죠? 예. 난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 네. 못한 적도 있대요. 있죠. 계속 비가 와갖고 40년 동안에서 한세 번인가? 예.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기록을 찾아봤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완전 투수다 모였고 크로마키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우선 지금이 토요일 5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20에서 25분 정도 요약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끊고 저희는 팟캐스트 녹음한 다음에 광고 좀 해드려야 돼. 네. 지중해 참치만 고집하시는 부천 성북동의 오다 참치. 근데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입소문이 좀 나갔고. 네. 그래서 저희도 예약하고 가야 돼. 옛날에 저희 가면 무조건 프리패스였거든요. 미안해요. 주말은 안 돼요. 미리 예약해요. 예, 요 정도까지 됐어요. 아,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좋은 일이죠. 이제 그렇게 갈 예정이고. 저는 뭐 아무리 요약본이라도 우리 간만에 봤으니까. 불피디는 뭐 가끔 요즘 다시 또랩좀 하던데? 아, 예, 요즘 공연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오늘도 뭐 공연은 아니었고, 오늘은. 회춘인가 철이 없는 것인가 그둘중 하나인데요. 뭐, 또 할만하지? 해야죠. 예,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렇죠. 이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극으로 치면 광대의 피가 흐르면 해야 되는 것이구먼. 예, 약간 이런. 그냥 줄만 보면 그냥 올라가서 그냥 점프도 좀 해야 되고 좀. 북방하는 거 이거 예. 해야 되고 서편제죠 서편제. 예. 뭐 그런 거 같고. 우리 대통령보다 더 바쁘고 우리 교통은. 지난주에 사직 구장에 LG랑 롯데 경기 보고 왔고요. 어, 진짜 그때 못볼 뻔했죠. 네, 비가 그렇게 왔는데 그때부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리고 바로 올라오자마자 월요일 날 새벽에 비행기 타고 일본 갔다가 또 화요일 날밤 12시에 돌아오고.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지지하려고 갔다 왔대요. 네, 저랑 같이 그 국회의원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서 네, 갔다 왔어요. 누구냐? 잘 뽑는 분 있답니다. 네, 여기까지만. 잘 뽑는 분. 네. 아, 분위기가 좋지. 전 정권 마지막 법무부 장관 존나 무능한 사람 하나 있었죠. 예. 무슨 기행인가 뭐 있었어요. 아, 같이 타도 갔답니다. 아니, 거긴 일본 항공 타고 가더라고요. 전 대한항공 타고 갔어요. 아니, 그러니 정권을 뺏기지. 아니, 국회의원은 일본 항공을 태운다고요? 뭐, 아무튼, 스포츠 얘기니까, 파크에서 오늘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사, 20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하고 싶은 게, 뭐, 어쩌다 보니까 저희 셋다 LG 팬이긴 한데, 우선 LG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네. LG에서 전반기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 이렇게 할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그 경기가 됐던 누가 됐던 뭐 어떤 순간이 됐던 순간? 순간. 저는 올해 일단 신민재. 저도 처음에 굉장히 욕했었는데 네. 제가 뭐이 얘기를 했어요. 치고 나가라. 맨날 볼넷으로만 나가라 그랬거든. 치니까 돼. 잘 치더라고. 치니까 서건창이야. 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내 패친 민재야, 패친이면서도 욕하는 그 심정은 아주 기분 더러워요. 근데 요즘은 쳐. 그 지가 치려고도 하고. 그게 맞는 거지. 안 그래, 황성빈? 야, 블루투스 황성빈. 야, 이씨. 너,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이제 목표한테 DM도 몇개 받고. 와, 그러는겨. 와, 그래. LG 다음으로 아껴서 그런 거예요.
야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멍도 맨날 다치잖아. 약간 MZ 세대 오재원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진짜 오재원 얘기 할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지지합니다만 꼭 한 발짝씩 더 나갔다가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신민재? 네, 신민재. 아, 홍창기요. 홍창기는 거의 뭐 이런 우리가... 얘기야. 네. 도로를 안 시키면 오히려 지가 안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거의 타격 타격 사이클이 거의 전성기급이라 지금. 아마 전번에 골든글러브 받았을 때보다 더 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감독으로서는 되게 무능했지만 그 크보 처신이랑 박종훈 씨가 분명히 좌측으로 밀어치거든. 근데 야수들이 못 잡아.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만 가는 거야 타구가. 그거 보는 것 같아 나. 그래서 신인왕 먹은 거거든. 크보 처신이랑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통 밀어치거든. 그 우리가 볼 때 좌측에 서 있으면 되겠네. 타구가 야수가 못 잡는 데로 가는 거야. 그게 기술이죠. 그래. 요즘 홍창기 빠따가 그래. 그래서 저를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 홍창기의 진가가 드러났던 그리고 이제 LG가 지금 막판에 좀 불안해. 왜? 얘들 지쳤지. 염감이 좀 굴렸나. 굴리는 걸로는 염감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몇 명을 갈아먹었는데. 6대1로 지다가 8대5로 뒤집었던 그 쓱 경기. 난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야. 그 누가 봐도 다 지는 경기였나. 지나보다. 근데 이제 함덕조가 또 슥 올라와요. 뭐지? 영감이 드디어 미쳤구나. 자. 그 야금 쫓아가더니 막판에는 그거에 재미 들려갖고 한 석점 지고 있으면 함덕조 올라와. 뭐지? 그럼 뒤집고. 그 연기가 막판에 있었죠? 네. 저도 직관을 한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갔다가 언제? 그게 그 잠실 롯데 그 2차전인가? 아 일요일 날이었어요. 3차전.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직전이었냐? 그냥 이겼어요, 역전으로. 역전을 이겼어. 아, 8회 역전으로 해서. 시작부터 그냥 두 점 두드려 맞고, 이정용 첫 등판이었어, 그날. 아, 그 경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막판에, 계속 그랬잖아요. 1승 1패만 하면 된다고. 못해. 그니까, 요즘 비 오는 게 아니라 LG는 반갑지. 그쵸. 예. 비 와서 환장하겠는 구단 이제 우리, 이승엽 구단. 아, 계속 해야 되는데. 부산일 거고. 그니까, 이제, SSG가 LG 질 때 졌고 이길 때 같이 이겨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경기차가 벌어지게 한 게 누구냐? 어우, 우리 한 번 이겼을 때 두산한테 한 번 졌어. 네. 그게 두 게임 반차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화 하나 보는 게 뭐냐? LG가 막판 대중이 좋았던 게 막판에 미친 듯이 올라간 팀들을 안 만났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두산을 마지막으로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두산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약간 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운도 좀 있었다. 다행히도 하나는 지금 좋은데 좀 비가 와가지고 좀 그러니까? 경기가 두 개 추가했잖아. 경기 뭐 다행이죠. 그죠? 1호가 보였고 반면에 롯데하고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비가 와도 지금 좋긴 합니다만 안 좋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럼 잔여 경기가 너무 많아요. 얘기 좀 해봐. 얼굴은 안 나와도. 근데 저랑 같이 눈 부은 우리 국가. 기아를. 근데 뭐. 일단 그토록 말해도 5R이 붕괴됐잖아? 물론 마이너스 1이긴 합니다만. 뭐. 아픈 건 장사가 없습니다. 아니, 뭐 스트랄리 뭐 이런 내내 아파. 그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갈아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일리는 작년에 40만 불, 올해 100만 불까지 해갖고 2년을 쓰려고 데리고 온 건데. 저렇게 볼질을 해야 되니. 일단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그래서 가족 여행 갈 때도 저거 망명이다. 뭐 이런 썰이 있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아니랍니다. 못하면은 그냥 가족 여행 갈 수도 있잖아. 야, 튀는 거 아니야? 잘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영화에 보면 그걸 너드라고 그러죠. 그 공대생 캐릭터. 네, 이상한 타자 하나 데리고 왔죠. 뭐 뭐든데. 구드럼. 구드럼인가 보드럼인가 뭐 걔 하나 왔어요. 진짜 딱 그 MIT 공대생처럼 생겼더라고. 근데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걸 잘 쳐요. 뭐 그렇긴 한데 한때는 뭐 트리플A 올스타 후보에도 오르고 뭐 어쩌고 그랬다는데 제가 스탯만 딱 봤을 때에는 그냥 덩치 큰 마차도야. 옛날 롯데에 있었대. 이 포지션 저 포지션 다 되는. 돈 많아져. 메이저 커리어라는 게 그렇게까지 100% 신뢰할 게 아닌 게 그 월드시리즈 우승팀 멤버가 나갔어요 지금. 뭐? 러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지라.
이제는 슬슬 이게 그냥 메이저 커리어가 좋다고 해서 그냥 마냥 데려오는 시대도 지나지 않았나. 아, 키움에서 이번에 이제 타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이름은 저도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 없어. 근데 걔도 메이저리그 경력자예요. 아홉 경기. 네. 그렇답니다. 네. 또 뭐 그리고 연 뭐 8만 5천 1억 원 주고 들어갔어. 이제 뭐 두 달 알바 한다. 약간 이런 대단한 팀이야. 그런 거 보면 네. 근데 진짜 두 달 알바잖아요. 두 달에 1억. 네. 키움도 참 요번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한번 예. 근데 키움도 한번 그럴 때가 됐죠. 뭐 엘로키는 뭐 수도 없고 뭐 와갖고 들어눕고 와갖고 막 아예 던지지도 않고 가고 원종현이죠. 예. 정말 의욕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제 조상호 돌아올 때까지 쓰려고. 근데 뭐 올해 그냥 시즌 아웃이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키움 이제 9위까지 떨어진 건데 물론 근데 키움 문제는 기본적으로 빠따가 너무 부실해. 이정훈자 뭐 어떻게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정훈도 심지어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에. 뭐 이정훈자 10점 홈런 치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안타 1, 2위가 이정훈 김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난번 가을역수 때 임팩트 있던 임지열. 난 그것도 의문인데. 김재훈한테 못 맞는 공을 맞았대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뼈가 여러 군데 부러졌대. 어떻게 맞으면 그래? 이거 다 맞았나? 그러니까 뭐 뼈가 여러 군데 있는 부분들에 맞은 거 아니에요? 잘못 맞은 거지? 아, 그 뼈가 뭐 이런 데라든가 뭐 골절이 뭐 세 군데 이상 최소? 복합 골절? 원래 운동선수들이 몸을 극한으로 쓰다 보면 그치. 막 정말 사소한 거에 부러지고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는 쓰던 데는 강한데 안 쓴 데 맞으면 이제 치명적이다. 뭐 그런 거 같을 뭐 갑자기 팔굽혀펴기하다 손 부러지고 뭐 온갖 상황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자 그럼 그렇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유튜브 버전을 맞추는 걸로. 뭐 음성만 들어도 괜찮으니까. 98 너도 뭐 상반기 중에 니의 팀이도 좋고 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 일단 임팩트 일단은 감독을 교체한 거 하나가. 아 감독 교체? 네. 우리 수현도 지금 결과적으로 좋아서 그게 희석되는 게 아닌가. 뭐 일단 LG의 일단은 좀 안정적인 1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SSG가 예전 같지 않다. 물론 뭐 SSG가 지금 악재가 좀 많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왜 강화도 먹으면 애들이 그러는지.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다른 팀들은 또 1군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 근데 퓨처스라든가 이런 데는 진짜 어떨지. 그리고 두산이 연승을 탄 그게 의외. 제가 볼 때. 아, 의외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미천이 드러난다? 김수현? 그러니까 뭐 그 팀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팀이 엄청 잘해서 예. 연승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팀들이 조금 무너질 때 그게 좀 대진이 좀. 아, 그러나 어쨌든 예. 전반기 막판 9연승 그건 예. 크죠. 컸어. 뭐 그 팀이 어차피 3위부터 9위까지 지금 뭐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바로 순위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그걸 했어요. 그걸 했고 키움은 그러니까 두산이 9연승 할 때 키움 이제 7연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3위 하나는 9위 이렇게 하고 뭐 그 팀이 그 이제 팟캐스트 버전에서 자세히 다루게 하겠습니다만 유튜브에서는 말 안 했습니다. 삼성 아 대단한 팀이야 그 팀도 그죠? 예. 지고지선 홍준아 진짜 염치가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파케본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건 사고 담당이다 보니 예. 이천웅 씨 예. 난 계속 얘기합니다. 너만 했길 바래. 근데 벌써 걸렸죠? 차명을 했습니다. 도박을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게 차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이제 숨어 있는 뉴스들을 좀 좀 찾거든요. 지금 중요한 재판이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 A클라 재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팟캐스트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아 우리 A클라 사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홍 모시기 사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계권을 좀 몰아줘 하면서 오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중계권을 받아와. 그 돈을 갖고 자기 아파트 구입하는 데 씁니다. 김건희입니까? 아 대단.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네. 한국 야구계 홍씨가 이뤄낸 업적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홍씨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아니 홍주사하고 그 홍사장하고 또 누구? 그 홍성은이라고 있잖아요. 아 홍성은? 옛날에 히어로즈에 붙어있었던. 아 홍성은? 네, 홍성은. 아, 홍성은 말고. 아, 홍성은도 되네. 아니 그분이야 뭐. 우리 국발각을 주장하죠. 언젠가 홍성은은 차기 롯데 감독 한다. 옛날 얘기하는 거 홍성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사건이 좀 심상치가 않다. 예. 그리고 뭐 WBC 갔다 온 다음에 애들 그 음주 파문 터진 거 그건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세현이 숟가락을 얹었다. 그거 다 개구랍니다. 예. 음방 가서 어쨌다 저쨌다. 걔들이 바보입니까? 예? 아무리 술에 환장하고 여자에 환장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일단 일본은 룸빵이 없습니다. 예,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오픈된 데서 술을 먹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없어? 네. 네. 뭐, 개별로 되어 있는 룸은 따로 없고요. 샤바프로 아닌 이상이야. 일본 갈 이유가 없구만. 알겠어. 다 오픈된 데서 다 같이 놓는 그냥, 같이 놈이에서 그냥. 어, 새벽 4시에 누가 지나갔다. 그것 때문에 다 시작된 거잖아, 이게. 이게 만약에 성적이 좋았으면 기사거리도 안 됐겠죠. 저는 일본 관광이죠. 성적이 좋았으면. 그래서 뭐 요즘 한 2, 3일 전서부터 이제 계속 비도 쳐오고 그러니까는 언론사들이 뭐 상반기 결석 올리면 꼭 WBC 음주 파문 들어갔는데 그건 파문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거는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막판에 그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그 가혹행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누가 집합을 걸었어. 야이씨. 근데 그 중에 머리 맞고 있던 애 중에 한 명이 이원자였던 거예요. 이제 군대로 치면 병장이 집합 걸고 상병이 굴른 거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상병이 집합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병이 이원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빵이 쳤대. 그래갖고 집합을 유발시킨 군대로 치면 이병이나 일병이 곧 밝혀져요. 걔도 누군지. 빠따지를 한 거야. 어. 그 이게 법적으로는 특수폭행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연아가 그 땅콩 사건이 왜 커진 거냐? 물컵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게 특수폭행이 돼, 엮으면. 근데 방망이를 해도 후덜갔으니. 그래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전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 네, SK에서 터졌죠. 그때 쳐맞아 떠 내가 걔래, 이원재. 네. 그러니까 쳐맞아 떠 내가 가해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영화 DP 찍냐, 니들? 어? 뭐 하냐? 지금 군대식이네요. 이원순, 이원순. 어? 이원순. 아 이원준 아, 미안 네. 이원준 어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게 좋아 100번 양보해서 고등학교 때 철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쓴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근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럼 3년 전 피해자가 3년 후 가해자가 돼갖고 지가 차선임이라고 집합 걸고 앉아 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코칭 스태프가 몰랐다는 것도 사실 이제는 이게 그런 거 할 때는 주로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왜 집합 걸 때 그냥 간부들한테 가서 저 군기 좀 잡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잠시 정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럼 그것도 묵인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군대니까 오케이가 됐던 거지. 그 지금도 안 돼요. 그 군대에서 그것도 지금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중대장 갈 때 본관은 믿는다. 그럼 이제 잘 된 거고 뭔가 사고 터졌어. 본관은 너에게 실망했다. 이거 좆된 거거든. 네. 중대장이 실망을 하는 순간 뭔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본관은 네. 실망했다. 요거잖습니까? 어떻게 몰라. 말도 안 되네. 묵인이에요 묵인. 사실상.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상벌이 하면은 이제 뭐 열리겠죠. 걔네들만의 문제일까요? 예. 갈아야죠. 그래서 요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요약본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막판에 홍보를 좀 할게. 이번 달 안에 사업자가 다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더치아라의 TCH만 따갖고 TCH 미디어 혹은 TCH 에듀미디어 이걸 왜 하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죄송한 거야. 왜? 현금 영수라도 발급을 해드려야 이게 그렇죠. 세액 공지라도 해드릴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7월 안에 다 끝나거든요.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서 끝납니다. 그러면 좀 후원해 주시더라도 8월부터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주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라도 뭐가 되면 제가 정말
이 우리 경통 모가지를 따서라도 뭐 이벤트 하나 할 테니까 그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교에서 교무로 자연스럽게 바꾸시는 거예요? 교통. 교는 괜찮지만 교는 좀 그렇잖아요. 아 이제 그냥 교무도 아니야. 대통. 아유. 그래서 7월 안에 그 이제 저희 어머님 근데 또 오늘이 또 마침 우리 어머님 생신이세요. 우리 송경순 어머님 그만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로 버릴 테니까 그간 즐거웠습니다. 또 오늘 생신 잘 치르셨기를. 뭐 막내들이 가고 이렇게 꼭짝꼭짝 한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 편하게 여기 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된 것 같고 뭐 마무리 바로 하실 거 있습니까? 우리 그래도 두 달 만에 크로마키 안 쓰는. 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98이 롯데한테 바라는 거. 며칠이야? 며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니, 항저우 때 한번 걸어야 박세웅이 없어, 그런가? 꾸준하긴 해야죠, 꾸준하게. 그리고 자꾸 파벌 싸움을 조장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걸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파벌을 타고 슥 올라오는 이종훈. 네. 이종훈 씨 어떤 캐릭터인지 아시죠? 네. 양상문 이전에 롯데에서 가장 단기간에 잘렸던 사람입니다. 용 잊지 마시고요. 대동님 맞죠? 아, 너무 이종훈 씨한테 감정이 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단장을 자꾸 해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단장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자꾸 파벌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아, 우리 봐도 이종훈 얘기 같은데. 라고 추정만 할게요. 또 이게 실명이 직접적으로 추정. 단장이 3년 계약을 했으면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야, 그다 차기 단장으로 양상문 오는 거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야, 그건 모르는 거다, 뭐. 그 운영 팀장하고 자꾸 출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건 없어져야 돼. 아니 나이 어리다고 1년 만에 잘렸던 사람이 수코로 온 거, 아까 2군으로 온 것도 이게 이런데 수코로 올라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이 어린 단장이 한다고 자꾸 그 파벌을 조장하는 거. 그럼 그게 약했지. 그러니까 못 따라오면 떠나면 됩니다. 자꾸 그 구시대 좀 그 사람들이 잘해갖고 지금 팀이 잘 된 거 있습니까?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케이 여기까지. 요거 정말. 네. 그냥 저는 계속 야구장 갖고 쭉 야구 보러 다닐 거고요. 일단 뭐 상반기 끝났는데 빨리 다 정비하고 다. 친 선수들 빨리 정비해서 또 하반기에 좋은 경기들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도 좋지만 멋있는 경기, 멋진 경기, 재밌는 경기 하는 게 좀 보기 좋잖아요. 야, 시간 무슨 KBS에서 무슨 장소호가 하는 것 같은 얘기 화나가 나요, 그러네. 재밌는 경기!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네,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해라. 야, 돌아. 터스. 장소호. 자꾸 몸을 돌리네. 이제 그... 여러 안 좋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야구에 이제 입덕하시는 그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예, 그건 저희가 파켓 때 얘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신기해 진짜. 네. 그리고 마침 LG 트윈스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강팀의 야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0년 동안 욕했지만 우린 굉장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야구를 봤거든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야 명석 씨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이게 차명석이 딱 하고 싶은 말이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안 드러난 거 있으면 빨리 따라. 난 지금 그게 제일 불안해. 한결 같으시네요. 사건 사고 전문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에이클라 홍 사장 옛날부터 MB 저수지다 썰 되게 많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이천웅 너는 왜 차명으로 했으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원준이 걔 하나일까요? 그리고 본관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게 빨리 정비가 돼야 하나 더 얘기해. 걔 원래 고등학교 때 감독이 누구죠? 저 SK 단장입니다. 김성룡. 뭐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관중들이 오다가도 에이 가뜩이나 올드한 스포츠라고 욕처먹고 앉아있는데 빨리 피치클락 도입하고 MLB 보니까 정말 이동한 거야. 예를 들면 막 이러면 2시간 반이면 끝나요. 25분이 줄었어 평균. 나도 어쩔 때 LG 응원하지만 막 영감이 막 투수 갈아치고 올 때 나도 줘라 어쩔 때. 그러면 경기 끝나 있고 이게 뭐야 이게. 피치클락은 좀 혁명입니다. 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 심판한테 하나 얘기합시다. 악송구 하면은 3피트 안으로 들어가도 아웃 아니고 뭐야 그게
내가 뭐 3피트로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 놓고 어? 내가 뭐 기아보다 5강이 뜬 거야? 그 말이 되는 판결인 거야 그게? 어?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네 요것만 20분 충분히 뽑았으니까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남은 더 자세한 얘기는 팟캐스트 버전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쯤 요거 올라가고 우리 불PD가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팟캐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아이고 아야 아이고 정말 눈도 아프고 아 불PD 클럽을 해야 되는데 할 거야.